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을 내어쫓는 권세,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이 굴복하고 떠나가고 무서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악한 영들이 마귀 권세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어할 힘을 주셨다라는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악한 원수를, 마귀를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결국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악한 것들이 얼마나
정말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마귀권세가 얼마나 지금 힘있게 왕노릇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까 마귀권세의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제어할 권능. 제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정말 모든 환경과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마귀 권세가 그 앞에 굴복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신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70인 전도대가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권세가 그 사람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우리 가정에 침투해오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될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평불만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요, 영적인 거예요. 막 화내고, 막 그냥 우울한 것도 뭐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순간순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잠시 잠깐은 뭐 화날 수도 있고, 뭐 슬플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 그렇다, 뭔가에 잡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 막 따지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대적하고, 막. 이게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속에 막 불순종의 영들이 올라오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영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한 사람의 그 희생이 그 가정 안에 악한 영의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약한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희생당하고 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속에 다스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같이 예수 믿고, 저희가 어제도 이제 오후에 속회 끝나고요. 교회 이제 종이컵 나눠주는 전도를 하려고 교회 저쪽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대각선 있죠? 저쪽에
대관령 황태의 자국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부터요. 쭉 가서 카페베네까지 갔다가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돌아서 교회 건너편으로 해서 한강타운까지 갔었어요. 전체를 그냥 싹 동네를 한 바퀴 다 둘르면서 컵을 나눠드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당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꼭 느낌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사업장을 그냥 삥 전체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종이컵이 문제가 아니라 종이컵을 주든 뭐를 주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친해지고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있으니까 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막상 나가면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제가 요즘 하도 그 이단 세미나 강의를 막 들어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세상에 지금 가짜는 진짜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고 진짜는 이거 진짜인데도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자기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 이게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인데 너무 진짜처럼 자신 있고 막 담대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고 막상 진짜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영적인 어둠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막 큰소리 치고 다니고 막상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빛이 없어서 희미하다는 거야. 이게 뭐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제가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5월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시작했는데 우리가 바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이단에 빠진 자는 그들은 완전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쉬는 날도 없대요. 그냥 계속 그냥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제정신인 거예요. 너무나 그냥 멀쩡한 거예요. 너무나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우리가 악한 마귀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순함이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위치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정체성에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런 이단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 강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약하다고 스스로 위축돼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이 강하신 분이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오히려 제가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들을 보면서 그 가짜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막 착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들, 이거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거꾸로 자기들이 지식이 대단하고 아주 그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본다 이거예요. 야, 저런 바보 같은 애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심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 그러고, 뭐 연약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고 그런 생각 가지니까 무엇입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잡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막 악한 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나는 악한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 역사는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열매가 다 죄예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의지하면 죄가 끊어진다. 죄의 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가짜들은 여전히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교주 따라다니고 다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마귀 권세가 센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셉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 정체성.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게. 야, 이거 내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설교 중에 책이 바보 빅터라는 책이에요. 빅터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원래 천재인데 말이 좀 어눌해. 좀 말이 더듬거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보다, 바보다. IQ 테스트를 했는데 175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실수로 얘를 75라고 얘기했다가 얘가 그냥 학교 그만두고, 아, 나는 바보구나.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바보라고 생각하고 학교 그만두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아르바이트만 하면 돌아다니는.
근데 어느 날 학교 동창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얘가 17년 이후에 천재라는 걸 다시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 근데 나는 바보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아. 나는 바보예요. 나는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17년이 지나서 내가 천재였구나. 내가 이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 나는 그동안 바보같이 살았지? 이거를 깨닫는 거야. 이거를 정체성을 아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갑자기 뭐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감이 생겼겠죠. 야, 이거 내가 바보가 아니네. 내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고 꿈이 많고 너무나 많은 막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기 시작해요. 어떤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발명을 하게 됩니다. 남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갑자기 강사가 됩니다. 컨설턴트가 됩니다. 막 직업이 막 네다섯 개가 돼요. 나중에는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야, 이게 내가 바본 줄 알았는데, 바보가 아니구나, 나는 천재구나,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 말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생각이 바뀌어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요. 아, 나는 안 돼. 할수 없어. 나는 못 해. 이런 사람은 백날 해도 못 해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창의적인 생각, 꿈, 비전, 앞으로 전진해가는 마귀 권세를 막 내어쫓는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정체성의 변화예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야, 이게 무슨 우리한테 뭐가 말이 되냐? 이게 옛날에 나 되지. 오늘날 무슨 마귀 권세를 쫓을 수 있냐? 예수님이 날수 있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돼. 자녀들의 교육도 뭐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생각의 변화. 오히려 이단들은요, 야, 우리 기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흔들 수 있다, 잡아먹을 수 있다, 이거를요, 계속 치심어줘. 그러니까요, 거기 넘어가니까 그냥, 예? 와, 뭐, 성경도 모르면서 지들이 안다고 설치고 다니고, 너무 자신감 있게 다니니까 우리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축된 거예요. 목사들도 이단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무 조심해라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성경에 너희가 마귀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귀신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우리는 그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항복을 여러분 거짓에 힘이 뭐예요? 자기들이 거짓이라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그 모습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가짜라는 거를 상대방이 아는 거를 제일 무서워해. 이단 사이비, 다 뭐예요? 자기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건 자기들도 나중에 알아요. 근데 알아도 어떡할 수 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 이단이잖아, 그거 사입이잖아, 그렇게 말할 때 제일 무서워한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할 때는요, 겉으로는 진짜처럼 오히려 진짜를 더 능가할 만큼, 예? 보이죠? 그러는 그 앞에서 너 가짜잖아.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을 다 뭐야? 잃어버려. 너 이거 마귀 권세잖아. 마귀 능력이잖아. 귀신 역사잖아.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망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답답하죠? 그거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 그거 지금, 어? 끌려가는 거잖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국 사망. 이거 일로 가면 죽음이잖아. 일로 가면 잘못된 거잖아.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식이야, 지식. 그래서 이단들도 제일 사람을 미혹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야. 지식. 지식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얼마나 그냥 무섭게 가르치는지요. 너무 강하게 가르치고 빡세게 가르치고 막 그냥 칠판을 몇 바닥 써가면서 막 시험 보면서 워낙 무섭게 가르치니까요. 그 교수법에 그냥 빠져버린대. 그러니까 뭐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너무 그냥 강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왜 넘어가? 그냥 진짜는 그냥 힘없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악한 영에 빠진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깨우쳐 주셔야 돼. 깨우쳐 주셔야 돼. 깨우쳐 주셔야 돼. 말을 안 듣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 왜요? 그 속에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느껴요. 여러분, 전도가요? 우리가 그 속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요, 우리는 강하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요, 이단 세미나를 하도 듣고 나서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게,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 내가 내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강하게 어제 주일 설교도 굉장히 강하게 했죠. 뭐 평소보다 한 20분을 설교를 더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한 일주일 사이에 제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너무 내가 스스로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 약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아, 이것을 왜 깨닫지 못했는가? 막 화가 나고, 응? 답답하고, 막 그게 안타까움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할때그 속에 악한 영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응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전도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막 한다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화낼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강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한 거다. 강한 거다.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어할 권능. 제어할 권능.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버린다. 믿으십니까? 떠나간다.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귀신 쫓을 때이 귀신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귀신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럼 돼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나가 그러는데 안 나가. 그안 나가니까 그럼 데리고 살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불법으로 세입자가 불법으로 있어. 불법으로 와서 이거 뭐이 사람 저 복강팬데요. 그럼 불법으로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후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후진국일수록 예? 경찰의 힘보다 이 조폭이나 얘네들이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경찰이 테러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떡할 수가 없겠네. 그럼 끌려가야 돼요? 갱단에다가 마피아에게 막 로비해야 돼요? 아니죠. 경찰의 힘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 군대를 동원시켜서라도 박살을 내야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 권세가 센데요. 지금 너무 막 쟤네들이 강한데요. 그럼 거기에 끌려가야 돼요? 응? 거기에 타협해야 돼요? 왜 그러고 있냐고요? 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냐고요? 왜 불신자들이 악한 막 마귀가 판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안 들으면요, 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쫄았어요? 막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데 강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칼 갖고 있어요. 칼로 막 휘둘러요. 근데 나는 총이 있어. 여러분, 칼이 강해요? 총이 강해요? 칼 아무리 휘둘러 뭐해요? 총, 응? 그쵸? 여러분, 칼이 커, 무서워. 나에게 총이 있어요. 그럼 그칼 아무리 휘둘러도요, 누가 이겨요? 총이 이겨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오, 저 사람 칼이 너무 큰데요? 막, 그냥, 무기가 너무 많은데요? 막, 몽둥이 갖고 설치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총이 있어. 쏴버리면 돼. 더 세게 나가면 돼요.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밥이 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러는데 거꾸로 지금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눌려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볼때 얼마나 지금 답답하지 않겠냐? 야, 왜 지금 이게 답답한 인생 살고 있냐? 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 깨달으셔야 돼. 깨달으셔야 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 권세, 귀신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안 들어도요. 그 가정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감옥에 잡혀가서도 그 속에서 어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누가 뭐 그거 좋아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제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좀 우리가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진짜는 미치지 않고 그냥 거짓들은 그냥 미쳐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마귀 권세를 제어하는 권능, 더러운 영을 내어쫓는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하였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할수 없다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마귀 권세 두려워하고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약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분별하여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마귀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옵소서. 모든 더러운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귀신들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마귀 권세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 악한 것들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쫓아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강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된다고 슬퍼하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성령이요.